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시장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독일 그리고 스페인에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0.26%로 약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4,315포인트 선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았던 독일 그리고 스페인의 인플레이션 때문에 ECB에서는 추가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우선 유럽의 최대 경제국으로 여겨지고 있는 독일의 경우 8월의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6.4%로 집계가 됐는데 이는 로이터의 전망치였던 6.2%를 웃도는 수준이었습니다. 따라서 긴축 경계감이 유럽에서 다시 한번 나타났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원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살펴보시면 0.68% 상승세 나타냈고요. 81.71달러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수요와 재고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유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데에는 미국의 최신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고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다시 한번 0.68%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81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원유 선물 가격 흐름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는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어떻게 마감했을까요? 예, 부진한 결과를 보였던 경제 지표가 오히려 증시에는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 지수가 0.11%, S&P 500은 0.39%, 나스닥은 0.5, 러셀 2000은 0.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 잠정치가 2.1%로 집계돼 속보치였던 2.4%보다 하락하면서 시장 전망치였던 2.4%를 역시 하회했고 8월 ADP사의 민간 부분 고용 지표 역시 전달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17만 7천 건의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치였던 20만 건을 밑돌면서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 현상이 식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미국 국채금리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증시의 또 다른 호재였습니다. 한편 향후 미 증시의 변동성 증가 가능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점이 오후 들어 시장의 추가 상승을 저지했는데요. 대형 자산 운용사 생츄어리 웰스의 메리앤 바텔스 투자 전략가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오르게 되면 이것이 시장에 큰 압력을 가할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시장이 하락해 매수하고는 싶지만 향후 수달간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운송, 방산업, 임의 소비재, 제조, 에너지 등이 상승했던 반면 유틸리티, 기초소재, 헬스케어는 소폭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4.18%, 달러 인덱스는 0.35%의 약세를 보였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보수적인 연간 실적 전망에 따른 실망 매물이 유입되면서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반도체 업체 암바렐라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한 반면 회사의 제임스 홀링스헤드 CEO가 5,500주의 자사주 매입 공시를 한 데 따라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인슐레 코퍼레이션의 주가는 6.4%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의 보험기금 사용을 최소화하고 은행이 파산할 경우 이에 따른 전이 위험을 막기 위해 미 금융당국이 지역은행들에 대한 부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와 재무부, 연방예금보험공사 그리고 연방통화청 등은 공동자료를 통해 자산규모 최소 1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은행들은 정부 압류에 따른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 장기 부채를 확대하도록 제안한다고 밝혔고 이것은 지난 3월에 발생했던 은행 위기에 따른 규제 당국의 대응 중 하나로 장기 부채 발행을 확대해 은행 예금에 대한 의존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통상 채권 발행을 통한 차입보다는 예금 차입의 비용이 낮지만
저축자들이 고금리 상품으로 이동하거나 은행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뱅크런이 발생해 은행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는데요. 당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규제를 받게 되는 은행들은 장기 부채를 평균 총 자산의 3.5% 혹은 위험 가중 자산의 6%로 보유해야 하며 두 가지 중 더 높은 것이 적용된다면서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준수에 3년의 여유가 있고 많은 은행들이 이미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지역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부채의 75%가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미국 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양사는 오늘 10월과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계획 중이며 수수료 인상으로 카드 가맹점에 추가되는 부담액은 연간 5억 200만 달러 수준으로 전망된다면서 가맹점주들은 이들의 수수료 인상 계획에 부정적이며 카드 결제 수수료는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결국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닐슨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내 신용카드 가맹점은 지난해 비자와 마스터카드 수수료로 약 930억 달러를 지불했고 이것은 2012년에 비해 약 10년 만에 3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준으로 전미 편의점 협회 측은 많은 사업체가 팬데믹에서 여전히 회복 중이며 고물가와 높은 금리로 인해 이미 타격을 받은 상태라면서 카드 수수료 인상을 하기에는 시기와 여건이 모두 나쁜 상황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권도 이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 일본 자동차 3사 중 토요타만이 생산과 판매량 증가를 기록했다는 뉴스로 오늘 토요타 모터스의 주가는 0.5%가 상승해 $168.0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토요타는 자회사인 다이아스 자동차와 히노 자동차를 포함해 전 세계 판매량이 북미, 인도, 필리핀에서의 높은 수요로 인해 10% 증가했고 판매는 5.2%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중국 시장에서는 현지 브랜드와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약간 감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혼다 자동차는 글로벌 판매량이 전년 동기보다 1.9%가 감소한 31만 4,146대를 기록해 4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고 닛산 자동차 역시 생산량이 4.7% 감소한 27만 1,505대를 기록했고 이것은 6개월 만에 처음의 감소세였으며 판매 역시 0.5%가 감소한 26만 4,894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7월 PCE 물가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의 상승이며 이어 7월의 개인 소비지출, 노동부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공급관리자협회의 8월 시카고 지역 제조 PMI 지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되고 캠블스프, 달러제너럴, 제네스코, 호멜푸드스, 올리스바겐 아울렛, UBS에이지, 시그네 주얼러스, 패티슨 컴퍼니, 시에나, 브레이디, 브로드컴, 룰루레몬 아슬레리카, 몽고DB, VMware, 옥스퍼드 인더스트리스, 델, 뉴타닉스 잉크, 웨이버 코프, 그리고 스포츠맨스 웨어하우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미국 증시 이렇게 상승 마감했다는 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금융투자형 매수 물량까지 들어오면서 결국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 0.35% 상승한 2,561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이 둔화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상승권에 머물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 섹터 내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소폭이지만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0.45%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0.67% 오르며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또 2차전지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0.18%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했고요. 삼성SDI가 1.68%, LG화학이 2.86%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완성차 기업들 보겠습니다. 완성차 기업들 보시면 현대차와 기아도 오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대차가 0.59%, 기아가 0.25%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서비스 섹터 살펴보도록 하죠. 서비스에서 보시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가 엇갈리는 주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네이버는 0.23% 소폭 조정받으면서 21만 7,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0.82% 상승하면서 4만 9,0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면 그 전거래일까지만 하더라도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었는데 어제는 다소 잠잠한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27%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0.4%로 그나마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투자 심리는 그 전거래일에 비해서는 어제 조금은 더 잠잠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는 0.83% 오른 923포인트 선에 형성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2,328억 원으로 큰 폭의 매수세를 나타냈고 그 밖에 기관 투자자들은 17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닥에서는 장 초반에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던 게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매수 전환했다는 점도 수급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 내에서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가 2.21%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장중의 변동성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2.21% 오른 124만 8천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BM의 경우 1.8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32만 4,500원의 종가를 나타냈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사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급등해주면서 1%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에코프로 BM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전환하며 조정받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도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화학 섹터 내에서도 보시면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는 모습도 연출이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모습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제약바이오는 개발적인 호재 소식들도 있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로는 자율주행 테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에서는 개장 직후부터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 이러한 급등세 그리고 강세 흐름이 장 막판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현대차가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올해 안에 상용화를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 나타난 거였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세계 최초로 80km까지 작동을 할 수 있는 시속 80km까지 작동할 수 있는 레벨 3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할 것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차에 레벨 3 기능을 넣은 것은 지금까지 일본의 혼다 그리고 독일의 벤츠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시속 60km가 상한이었던 반면에 현대차 그룹에서는 80km까지 시속 80km까지 가능해지면서 경쟁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라닉스가 29.86%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29.84%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또 DY까지도 29.98%로 이렇게 상한가가 속속들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 밖에 인포뱅크도 14.18%, 모트렉스도 9.79%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반도체 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코스피에서 반도체 투톱도 결국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 화요일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넘는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면서 국내 증시에도 이렇게 훈풍으로 도달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삼성전자가 HBM4를 양산할 수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반도체 주들 쪽으로 또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우선은 이오테크닉스가 6.64% 강세를 기록하면서 16만 8,700원을 기록을 했고요. ISC도 4.51% 올랐습니다. 4.51% 오른 9만 9,6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4.75% 올랐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6.32%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HBM4를 양산한다는 소식,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세를 나타냈다는 소식, 그리고 AI 종목들이 주목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반도체 주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주로 AI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AI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만한 다양한 재료가 나타났습니다. 우선은 이 자율주행 모멘텀이 AI 쪽으로도 함께 유입이 됐는데요. 자율주행을 할 때 AI 기능이 또 중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동반 탄력을 받은 것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시장,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의 주가도 7% 넘는 강세 흐름을 기록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은 2차 전지 모멘텀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컴퓨터를 테슬라 쪽에서 이 슈퍼컴퓨터 플랫폼을 만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 그리고 AI 쪽으로도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밖에 엔비디아가 구글 클라우드와 함께 AI 인프라와 소프트웨어 협력 강화를 한다는 소식에 AI주들 다시 한번 탄력을 받아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랩 같은 경우에도 29.96%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17,8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장 중반부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이렇게 상한가를 터치해내는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마음 AI도 13.97% 추가 상승률 나타내면서 36,3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MDS테크도 어제는 강세 기록을 했고요. 뷰노와 딥노이드도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 앞서서 제가 살펴드렸던 C랩에 대해서만 개별적인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C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파트너사인 점이 부각이 됐고 또 현대차 레벨3 자율주행차 상용화 추진 소식 속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 공공 데이터 개방 사업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